근데 이거 나가도 돼요? 저희도 아니, 걱정이 되는데. 걱정이 되죠. 애부 인생에서 여기가 이제 그 갈림길이네요. 연기 천지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능 새싹 개그맨 아닙니다. 배우예요. 특집 배우 임수양의 배우 임수양의 손만 흔드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는 임수양이다. 망가진다. 고로 존재한다. 자 지금 본인이 라디오 스튜디오 왔는지 노래방 왔는지 지금 그냥 아 이렇게 신나 아, 난, 있어. 난 시작한 줄 몰랐어. 아직 시작한 줄 몰랐대요. 시작했고요. 임수영 배우님. 네, 망가짐을 죄송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예능 치트기의 연기는 더 잘하는 믿고 보는 배우 임수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우리 박지창님이 스튜디오가 다 환해집니다. 예, 3753번님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강남미인 보고 임수양 배우님 찐팬 된 사람입니다. 너무 애정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사실 저랑 다른 스튜디오인데 핑크방에 있는데 오늘 다시 또 옷 착장이 핑크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핑크를 입고 왔네요. 또. 핑크 스튜디오가 묻혔어요. 임수양 씨 옷 핑크에. 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화제의 예능 모먼트죠. 임수양 씨가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폭주하는 장면을 다시 들어봤는데 어때요? 진짜 그 예능 나오고 인생이 좀 달라졌나요? 약간 조금 더 스스로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내려놓게 됐고 네. 그때 노래방 같이 갔던 친구들 누구였죠? 그때 제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뭐 매니저 하던 오빠 예, 예. 그럼 부산 친구들도 있었겠네요. 네, 다 부산 친구들이요. 다 부산 친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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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네.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아니 근데 친구들이랑 스피커 터지게 부르면 스트레스 쫙 풀리는 노래가 뭐가 있죠? 일단 싸이 노래 이정현 씨 노래 이렇게 쫙 한번 가줘야 되고요. 쭉쭉쭉 나오네 일단 레퍼토리가. 약간 저는 좀 90년대 노래를 좀 즐겨서 부르는 스타일이에요. 이정현 씨 노래면 어떤 노래? 뭐 와, 바꿔, 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마 하나 앵콜 살짝 지금 생각나는 거 해주신다면? 밤만 나를 믿어봐. 아까 이렇게 흔들어야 되거든요. 아까 저기 약간 시그니처 인사 같아. 아까 들어올 때도 저렇게 인사하셨거든요. 아 그냥 계속 손으로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그러고 한다는 말이 시작한 거예요? 네. 사실 여러분 수양 씨가 연기로는 신인상부터 우수상, 최우수 연기상까지 6번이나 상을 휩쓴 12년 차 배우인데 사실 오늘 마음가짐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의 마음가짐은 배우 대 예능인. 하나, 둘, 셋. 오늘은 약간 예능인 느낌이에요. 사실 저 배우예요. 이렇게 정색해도 되는데 본인이 약간 배우보다 오늘 예능인으로 가는 게 나을지. 그러니까 재밌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 좀 있어요? 드라마 할 때 말고 네. 뭐 예능이라든지 라디오 나오면 좀 웃겨야 된다는 어떤 강박. 웃기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있어요? 네.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안 웃기는 게 함정인데 항상 웃기고 싶어요. 항상 웃기고 싶은 우리 임수양 씨 오늘 기대합니다. 네. 사실 수양 씨가 라디오 출연은 거의 안 했어요. 그죠? 예. 많이 안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드라마 외에는 뭐 다른 예능 안 하고 있고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번 드라마 하면서 철파의 맨 단독으로 와주셨습니다. 그죠? 단독은 아니고요. 아, 아니, 살짝... 얼마 전에 제가 저 타사 저, 갔었거든요. 어디 혹시 신영이 하는 거? 예예예. 정호예만 한번 치고 오셨군요. 예, 한번 치고 와가지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때 혼자 갔어요. 누구랑 갔어요? 그때는 소지섭 씨랑 신송록 씨랑 이렇게. 그럼 같이 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 임수양 씨 단독이라고요. 그렇죠. 단독. 네, 그 단독입니다. 아, 예. 네. 아, 그럼요. 오늘 혼자 단독으로 와줬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임수양 씨랑 저랑 어떻게 아는 사이길래 또 무슨 연결고리가 있길래 철파임에 와줬을까요? 자, 아까 철거라는데 마음껏 상상해서 맞춰달라고 했는데 다양한 문자들이 도착했는데 몇 개 좀 볼게요. 수양 씨가 한번 쭉 볼까요? 보세요. 김지은 씨가? 네, 미용실 동기. 아, 그럴까요? 아니면 네. 김진숙 씨는? 영철이랑 수양이랑 콜라보로 음반 낼 거라면서.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고 소속사가 어디죠? 아 저는 FN 네, 리퍼블릭. 자 그러면 네. 그 두 팀이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네. 0742번님은 임수양 배우님 어머님이 철없디 찐찐찐 팬이어서요. 오 그럴까요? 자 그럼 또 이어서 장소열님은 철없디가 수양 씨 영어 쌤인 거죠?
Hi. Hi, how are you? 수영 씨 영어 더 잘해요. 먼저 치고 나오는데요, 수영 씨가. 수영 씨 영어 좀 하시죠. 아, 아니요, 항상 배움의 자세로. 배움의 자세로. 예예예. 예, 예.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모노 드라마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거 읽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수영 씨가? 7344번님이 무슨 사이라니? 뭐지? 뭐지? 아니야,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청취자분 중에 이렇게 모노드라마 하신 분도 있어요. 아, 연기력을 좀 장착 배우러 왔어야 했나 봐요. 여기도. 아니 근데 진짜 수영 씨 중요한 거 지금 소개한 문제 중에 혹시 정답이 있나요?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답을 공개합니다. 수영 씨가 철파에맨 무슨 인연으로 와줬을까요? 수영 씨. 0742님 임수양 배우님 어머님이 철없이 찐찐찐 팬이어서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맞아요. 임수양 씨 어머니가 저 김영철을 좋아해서였는데, 네. 아 진짜 어머님이 영철 씨, 네 수영아 음성 또 녹음하고 있나? 영철 씨 팬입니다. 네 너무 좋아하잖아 영철 씨를. 아 그러니까요. 응. 영철 오빠 그 영철 DJ님 책도 사서 읽으시고 응. 철파이면도 맨날 들으시고. 그럼 오늘 잠깐만요. 엄마 철파이면 나 일단 나오는 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세요. 그, 나간다니까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계속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들어야겠네라고 하셨는데 일어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어나셨겠죠? 그래도 일어나셨겠죠. 딸이 여기 나왔는데. 어머니 저 김영철입니다. 그때도 음성 편지 저한테 남겨주셨고 책 잘 읽었다고 원래 팬인데 더 팬 됐어요. 영철 씨 이런 거 다 몰랐네 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음성 편지 쓰다 울어버렸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우리 수영 씨도 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이제 아마 너튜브로 보고 계시겠죠. 아 엄마 나 보여? 엄마 나 드디어 영철 오빠 라디오 나왔어요. 아니 어머님이 영철 오빠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그 영철 오빠의 그 책을 사서 읽으셔서 그 독후감을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상문을. 그래서 아 이거는 오빠가 들으면 너무 좋아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렇게 녹음해서 들려줬는데 오빠 울으시더라고요. 우리 진짜 그 내용이 너무너무 진솔되게 저를 옛날 때부터 좋아했는데 맞아요. 지금도 좋아하고 책 보고 더 좋아졌더라고. 그 떨림의 사투리 톤을 듣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또 양수정님은 저는 수영언니 팬으로 왔는데 오늘부터 영철님 팬 할게요. 오늘 우리 서로서로 아니. 오늘 팬 콜라보 특집.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아까 다 문자 소개된 분들께도 선물 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임수향 씨가 온다고 해서 특집 제목을 아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는 망가진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수향 씨가 뭐 예능에서 직접 밝힌 웃음에 대한 철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건 개그맨의 격언이기도 한데 네. 어때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참 엉뚱하다 싶을 때가 있나요? 저는 약간 좀 4차원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예능을 나가면 너무 웃기고 싶어요. 저는, 왜? 아니 왜? 아니 저는 본업이 배우지만 예능을 나가면 그 순간은 제가 예능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우와 떨고 싶고 이거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배우일 때 배우들이 우아를 떨고 그러진 않지만 예능을 나가면 제가 그 순간부터는 예능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웃기고 싶어요. 오늘도 뭔가, 사실 그래서 예능인 마음으로 왔다고 했고 네, 그 돈값을 뭔가 하고 싶다. 돈값 여러분 만큼, 저도 돈값을 하겠습니다. 받은 만큼 일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자 우리 라디오 많이 못 줍니다. 그럼 여러분 학창시절 우리 수영씨 어떤 아이였을까요? 자 다섯 글자로 말해본다면 나는 학창시절 이런 아이였다 땡땡땡땡땡 저요? 발표 열심히? 발표 열심히? 네 왜요? 발표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뭐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손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 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약간 좀 무대 체질이었네. 저 시켜주세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철파엠 제작진이 임수양 씨가 데뷔 초 SBS 드라마 신 기생견 끝나고 나간 모 예능에서 수양 씨 어린 시절 자료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들어볼까요? 어머. 이번에는 저희가 임수양 씨 모교를 한번 찾아봤어요. 부산에 있는 회야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양이 6학년 때 담임이었던 김혜정 선생님입니다. 우리 수양이가 사슬 가는 것도 즐겨하고 책을 즐겨 읽는 문학 소녀였어요. 부산시 예능대회에 학교 대표로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어졌는데 글짓기 산문부에서 동상이라는 성적을 입상해가지고 와서 학교에 선 교수님도 불리게 되어졌답니다. 아, 예, 문집 속에도 한 10년, 20년 뒤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까 글을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수양이는 라고 써 있어서 참 엉뚱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스타들의 고향을 찾아갔던 2011년 SBS 예능 달고나였는데 수양 씨 모교가 부산 해아초등학교 맞죠?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13살 수양이는 사색을 절개하고 책을 절개 읽는 문학소녀였고 엉뚱해졌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 인정합니까? 와, 책을 즐겨 읽었나 봐요. 아주 좋아. 그때는? 다행이었다. 지금은? 지금 요즘 책 안 읽어요? 아, 얼마 전에 오빠 책 읽었어요. 아, 읽었어요? 아, 예, 아. 중간까지 읽었어요. 중간까지. 네네네네. 아, 엉뚱했었고. 네, 엉뚱했었나 봐요. 사실 저는 제 스스로 객관화가 안 돼가지고. 그치, 그치. 엉뚱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그러면 글짓기 대해서 산문으로 상을 타게 됐다고 했죠. 여기서 네. 다시 퀴즈 드립니다. 13살 임수양 어린이가 당시 글짓기 산문에서 밝힌 20년 뒤의 꿈은 뭐였을까요? 자, 이게 퀴즈입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는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 치킨 상품권 쏘고요. 자, 이제 3부 마치고 또 4부에서도 나는 망가진다, 고로 존재한다, 임수양 씨에 관한 재미난 얘기 쭉쭉 해갈게요. 우리 오경빈 씨가 부산인으로서 부산 사는 놈이 너무 반가워요. 맞아요. 해운대 맞지? 맞죠, 해운대. 4부가 있을게요. 스테이 툰 앤 덩크님이에요. 아침에 파워 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파워 FM good for you. 연기, 예능, 토크 매 순간 진심인 배우 임수양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노래가 체리 필터의 오리날다. 수양 씨 별명이 오리? 맞아요. 자, 왜 오리죠? 제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예능이야? 저 예능인이라니까요. 제가 오리를 좋아해서 오리 가방을 메고 나갔더니 그때부터 오리가 됐어요. 근데 저희 집 강아지 이름도 오리거든요. 오리. 네. 오. 제가 정명일님도 수영님 오리는 어디 있나요? 오리 보고 싶어요. 오리 집에서 자고 있죠. 지금 자고 있고. 네. 오리를 좋아하는군요. 닭백숙 오리백숙 하나 둘 셋. 백숙은 또 닭백숙이 맛이. 오리는 구이. 오리구이 좋아하고. 예. 그러면 수영 씨가 혹시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수식어 또는 욕심나는 별명 있나요? 오리 말고. 아이고 뭐 저는 사실은 또 예능인으로 여기 와 있지만.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은 희한하지 않아 캐릭터. 예능인으로 왔지만 연기 잘하는 배우요. 네. 아, 또 네. 예능도 잘하는 또 예능인도 하고 싶고. 아까 그 말 자꾸 생각나요. 나 뇌리 꽉 꽂혔어요. 뭐요? 예능 나오면 약간 돈값을 해야 하는 약간 우리도 그 있거든요. 개그맨들도 그죠? 보면 뭘 좀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출연료를 받아 가도 되나 싶을 때가 있는데 뭐 어떻게 실시간 기사가 나 지금 소름. 본인이 읽어보세요. 나 진짜 소름. 임수양 예능 나가면 웃기고 싶어. 돈값 해야 한다. 뉴스엔의 배우주 기자님 고맙습니다. 배우주 기자님 전화나 써주세요. 김영철도 네. 돈값 할 때 뿌듯해 이렇게. 아, 이렇게 바로바로 기사가 나가는군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기자님들이 듣고 계시면서 바로 우리 임수양 기자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감사합니다. 기자님들도 조금 분발해 주세요. 우리 임수양 씨 지금 어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임수양 씨 네. 이제 조용! 이제 본업으로 넘어갈 거예요. 예능인 아니고요. 특집 제목을 다시 바꿔볼게요. 나는 연기한다. 아, 이거 본인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연기한다. 고로 존재한다.
야, 이 톤은 약간 그 연극영화 시절에 스타니슬랍스키 연기론을 배운 배우셨군요. 어깨 넘어 옆에서 데뷔 12년 차 임수향 배우의 연기들을 이제 모아봤으니까 철가루들 감탄할 준비해 주시고 모두 세 작품을 들으실 거예요. 먼저 최우수 연기상 외 다수의 상을 받은 내 아이디는 강남미. 씬 스틸러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범죄 심리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 그리고 우수 연기상을 안긴 아이가 다섯 가지. 차례로 슉슉슉 들어볼까요? 처음 보는 표정이다. 지금 너 나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한 거 아니야? 예쁜 연수아 말고 진짜 연수아 처음 보는 것 같아. 권여진! 넌 절대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걸? 나처럼 너도 평생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될 거야. 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씨발가 내가 네 엄마다. 야 술 마셨으면 얼른 집에 들어가야지. 여기서 왜 돌아다녀? 안 들어가요 무식한 아줌마. 어머 기가 막혀. 아 이제 여보. 아이고 집안 꼴 잘 돌아갔네. 와우. 와 진짜 와우. 세 작품을 쭉 차례로 들어봤는데 연기 색깔이 일단 여러분 다 달라요. 첫 번째 들은 웹툰 원작 내 아이디는 강남미. 네.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을 연기했었죠. 예예예. 예, 예. 실제로는 연극영화과 아까 연기 전공 맞죠? 중앙대학교 네, 연극영화과. 네, 네. 어. 야 다시 대학대로 들어간다면 뭘 해보고 싶어요? 학교 생활을 조금 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때 이미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나요? 제가 대학에 가고 나서 신기생전으로 또 데뷔를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좀 제대로 학교 생활 못해서. 그렇죠. 과 동기들하고는 많이 어울리지 못했겠네요. 예,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랑만 딱 친하고. 그 몇몇 친구가 누구죠? 뭐 신세경 씨. 나. 신세경 씨. 신세경 씨, 신세경 씨, 신세경 씨.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그쵸, 그쵸. 많이 지내는 것 같아요. 와, 네. 우리 함형진님 문자 보세요. 뭐라고 왔나요, 문자? 배우로도 돈값하시네요. 그럼요. 제대로 하고 계시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들은 범죄 심리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 이건 특별 출연이었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권유진! 딱 하는데 네. 연쇄 살인마 연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악역의 매력은 뭐다? 악역의 매력은 뭔가 그만의 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 지를 일이 없잖아요. 착한 역에서는 살면서 네 맨날 네 근데 뭔가 이 안에 내재돼 있는 뭔가 그런 화가 막 표출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해소가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내가 혹시 이런 느낌이 있었나? 내가 악역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놀라기도 했나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후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속 시원하는 어떤 소리 지니까 고구마 안 먹고 안 답답하고 안 답답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드리는 주말 드라마 이게 아이가 다섯. 와 이거 술 취한 연기 이거는 진짜 네 찐인데 술 좀 마시죠? 저요? 저는 숙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약간 일주일을 굴러다니거든요 방바닥을. 그 약간 화장실에서 좀 사는 스타일. 그래서 네. 자주는 못 마시지만 약간 한 번 마시면 좀 제대로 마시는. 근데 아까 저 연기 톤으로 저렇게 취하려면 얼마나 마시는 거예요? 저 때는 소주 팩을 들고 다니면서 길에서 저 씬이 손에 소주 팩이 있어요. 있어요? 예.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그때 우리 일요일 날 만났을 때도 저는 저희 아들 때문에 먼저 갖고 좀 더 드시고 가셨다면서요. 맞아요. 그리고 에. 비 오는 날 그 언니랑 같이 걸었잖아요. 신사역까지. 아까 그 연기처럼 했네요. 네. 근데 실제로 엄마한테 아까 지금 연기하고 저랬다는 어떻게 될까요? 등짝 스매싱 맞을 것 같은데요. 등짝 스매시. 네, 그날도 맞을 뻔했거든요. 늦게 들어가가지고. 엄마한테. 네. 자, 그럼 갑자기 기수 퀴즈. 나에게 엄마란? 엄마요? 엄마랑 보물.
오. 네,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보물이에요. 보물이죠. 완전 베스트 프렌드죠. 완전 베스트 프렌드예요. 왜냐면 인별그램 봐도 엄마랑 성수동 데이트. 맞아요, 맞아요. 얼마 엄마, 전에. 근데 엄마가 진짜 사진 찍어준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엄마가 이렇게 다리를 길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쩌다 하나 얻어 걸린 건데 계속 찍으라고 보채야죠. 그 엄마 되게 싫어하세요. 엄마랑 대할 때는 서울말 쓴다, 사투리 쓴다? 사투리 쓴다. 엄마 다시 찍어봐라. 아 제대로 좀 찍어봐라. 아, 그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시군요. 자, 8시 39분 2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아까 드렸던 퀴즈 정답을 확인할 텐데 13살 임수양 어린이가 당시 글짓기 산문에서 밝힌 20년 뒤 꿈은 뭐였을까요? 자, 도착한 답 한번 쭉쭉쭉 임수양 씨 볼까요? 먼저 한주영 씨. 자색을 즐겨하고 책을 즐겨 읽는 문학 소녀였으니까 책방 주인이요. 오, 책방 주인. 네. 아까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아, 예. 이어서 8364번님. 개그맨. 어, 개구먼 약간 어, 그치, 아까 어릴 때 발표하는 걸 좋아하고 아, 예. 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쵸 저도 어릴 때 약간 좀 나대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개그맨 많이 되기도 해요. 어, 약간 막 그런 거 많이 나가셨어요? 대회 이런 거? 대회 많이 나갔죠. 웅변대회 발표하는 거 하면서 저도 다 1등하고 그랬어요. 네네네네. 네네. 맞아요. 음흠. 대회 많이 나가실 것 같으셨을 것 같아요. 7172번님은 어, 아이돌 엄마. 오, 아이돌 엄마.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박혜진님은 선생님입니다. 여기도 부산입니다. 오, 사투리가 또 바로 나오네요. 부산입니다. 네. 수영 씨, 왜 사투리 들어보면 부산 네. 애들은 부산입니다 하는데 네. 타 지역 분들이 사투리 쓰면 부산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이 있는데 제가 연기를 하면서 네. 그 좀 있잖아요.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자꾸 좀 이러나 봐요. 연기를 할 때. 근데 네. 서울 사람들은 좀이라고 한다면서요. 우리 서울 분들도 얘네도 무슨 얘기 하자는데 그죠? 네. 아, 좀 왜 그래 이러는데 우리는 아, 내가 좀 이따 간다고 몇 번 말해. 네. 그죠? 어, 그래서 어제도 지적 들었어요. 수양아 좀이다 좀. 아 좀이야? 네. 수양 씨 이거 바로 갑니다. 자 땡땡 연필 한번 읽어볼까요? 몽땅 연필. 그래 막 부산 아들은 아니야? 수영, 아니에요? 수영 오빠 몽땅 연필을 어릴 때부터 썼는데 몽땅 연필을 몽땅 연필 몽땅 연필이라고요? 좀 서울 애들은 몽땅 연필이라고 읽는다고 그러더라. 진짜 나는 살다 처음 들었네. 몽땅 연필. 내가 울었다니까. 좀 몽땅 연필이라 몇 번 말해야 됐더니 몽땅 연필 아니에요? 몽땅 연필이래요. 나 서울만 그래도 좀 잘 쓰는데. 자, 전 임수영 씨가 경상도인지 몰랐거든요. 어. 야, 우리 이선미님이 진짜 찐언니 같아요. 성격 너무 좋다. 자, 우리 성격 좋은 그러면 임수영 씨 정답은 초등학교 6학년 임수양 어린이가 글짓기 대회에서 썼던 네. 산문의 일부를 어른 수양 씨가 직접 읽으면서 공개할 텐데 그럼 13살로 초등학교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어, 돌아갈까요? 돌아갈까요?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13살 수양입니다. 어, 저의 꿈은 아, 어, 이제 온 거. 아, 죄송합니다. 어, 괜찮아. 네. 나 담임 선생님인데 우리 초등 네. 대학 전입 6학년 임수양 참 읽어 볼까? 20년 후의 나에게. 네. 제목 20년 후의 나에게 부산 해와 초등학교 6학년 임수양. 사람은 언젠가는 늙기 마련이지. 아이 엄마가 될 나이의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자니 어색하고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아마 그때쯤이면 이 편지를 보고 옛 생각을 새록새록 떠올리고 있겠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20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보내는 건 나의 장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아마 그때쯤이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겠지? 지금 내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왠지 어색하고 낯설게만 느껴져. 자, 문장이 정말 수양 씨처럼 깔끔하죠? 이 산문으로 장려상을 받았고 교문 앞 현수막에도 이름이 걸렸다고 했는데 오, 네. 요즘도 글 좀 쓰나요? 일기 같은 거라도. 어, 제가 막 몸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는 일기를 좀 쓰는 것 같아요. 아, 일기를 쓰고. 네, 그러면 마음에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안대범 씨가
13살이 많이 성숙했는데요. 아까 막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뭐 어휘도 그렇고 13살이 과연 쓸 수 있는 내용인가 싶을 정도로.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답이 아까 나왔습니다. 13살 임수영 어린이의 20년 뒤 꿈이 정답이 두 아이의 엄마. 네. 엄마가 꿈이었다고 했는데 네. 결혼 일찍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 딱 20살 딱 되자마자 결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3살이니까 그러니까 7년 뒤에. 네. 오, 그랬군요. 이상형이 있나요? 우리 임수향의 이상형은? 저는 예전에는 외적인 걸 좀 많이 봤었었는데 그냥 뭐 잘생기고 보고. 몸 좋고 이런 분이 좋았었는데 강남 미인 할 때 막 차은우? 좋죠.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 저랑 말이 잘 통하고 좀 자상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를 좀 잘 챙겨줄 수 있는. 네. 그럼 연애할 때도 이렇게 좀 약간 잘 챙겨주는 스타일을 만났어요? 아니면은 그냥 외적인 좀 잘생기고 멋있고 차도남? 잘 챙겨주는 사람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났던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해야 되겠다, 배우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배우가 됐습니다. 배우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언제였어요? 13살, 4살 때. 아, 이제 딱 편지 이렇게 쓰고 네. 중학교 올라가면서 싹 바뀌었어요. 아, 예. 두 아이 엄마가 아니라 연기자가 되어야겠어. 아, 그러니까 뭐 연기자 돼도 두 아이 엄마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뭔가 빨리 결혼해서 뭔가 한가인 선배님처럼 약간 그런 플랜을 좀 꿈꿨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네. 그러면 지금 배우가 된 지금 20년 전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딱 있다면요? 그때 13살 우리 편지 썼던 초등 6학년. 수영아. 네가 그때 꿈처럼 두 아이의 엄마는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연기자가 되었단다. 너는 네 꿈을 이뤘어.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하렴. 수양이 멋있다. 아, 우리 수양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다 문자 보낸 철가루단한테 선물 쏠 거고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공감 문자 이런 거 한번 받아볼게요. 명장면, 명대사, 배우 임수양 버전으로 연기해 주세요. 수많은 작품에 명대사가 있지만 그중에 콕 집어서 임수양 찰떡 명대사 보내주시면 임수양 배우 버전으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노래를 듣고 올 텐데 노래를 GOD 노래를 준비해놨어요. 응, GOD 좋아한다면서요. 저 팬 GOD잖아요. 아, 진짜로? 네. 그럼 그 다섯 명 다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왜 좋아하는 가수 있잖아요. 저는 약간 개상마늘. 개상마늘, 윤기상 씨. 윤기상 씨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고. 네, 떨려서 못 볼 것 같아요. 개상 오빠한테 한마디 하세요. 개상 오빠 라디오 왔다 갔어요. 아, 진짜요? 아, 개상 오빠 결혼 축하드립니다. 팬이지만 네. 개상마늘은 아이디고. 아, 네. 자, 우리 윤계상 씨도 있죠. GOD 하늘색 풍선 듣고 임수영 씨한테 이거 연기해 주세요. 문자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우리가 항상 지켜줄 거야. 자, 하늘색 풍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임수영 씨가 또 윤계상 팬이라는 것도 알게 됐네요. 8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도착한 문자들 이거 쭉쭉 왔는데 수영 씨가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7299번님 문자 볼래요? 7299님, 부산 출신 수양 배우님, 부산 사투리 연기하면 찰떡일 것 같아요. 응답하라 1994 성나정 대사 수양 배우님 버전으로 듣고 싶어요. 자, 그럼 고아라 정우 씨가 붙는 씬, 요거 제작진이 미리 골라놨다고 하니까 이거 어떤 장면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전화 왔다. 누군데? 네 여자친구. 또? 아, 남의 집에 아침부터 전화를 차 했으면 먼저 지소견을 하는 게 정상 아이가? 서울과 신호들은 국민학교 때 도덕을 참 안 배웠나? 전화해서 좀 모리나 봐. 진짜 집 앞으로 빨리 가라. 가라, 나가. 어, 나야. 아니야, 동생이야, 동생. 아, 여동생인데 애 좀 아파. 무식해갖고. 자, 그렇다면 임수양 버전 응답하라 1994 성나정 역은 수양 씨가 하고 슈렉 역은 제가 이제 살짝 한번 거들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아, 예. 음악 주세요. 전화 왔다. 주가. 아, 남의 집에 아침부터 전화를 차했으면 뭔지 지속해부터 하는 게 정상 아이가? 서울과 신하들은 고등학교 때 도덕도 차 안 배웠나 보네. 전화 인사도 모르나 봐. 빨리 가라. 나가라. 뭐? 뭐? 나야.
아니야 동생이야 동생 여동생인데 좀 아파 어 무식해가지고 오 거의 지금 밖에서 원어민 수준이라고 지금 이게 맞아 잘했어 너무 잘했어 부산말 너무 오랜만에 했어 부산말 좀 아까 부산말 잘 쓰더만은 네 김선영 씨가 사투리도 이렇게 이쁘게 하기 있기 없기 그 사투리도 좀 예쁜 사투리가 있고 그죠 좀 억척스러운 사투리도 있고 있죠 있기는 맞아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또 수영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강지원님이 하석진 씨랑 했던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진짜 철철 울면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정통 멜로의 조상급 드라마 가을 동화 한 장면 수양 씨 버전으로 듣고 싶네요. 새로운 것 같아요. 와 가을 동화 일단 보셨나요? 아 봤죠. 그죠 원빈 송혜교 두 배우가 붙는 명장면 그 네. 장면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인지 들어볼까요? 아 사람.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나 돈 필요해요. 자, 이 장면 임세영 버전 너무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광고 빨리 듣고 와서 연기해드릴게요. 조민경 씨가 부산 사투리 버전으로 해주세요. 자, 임성 배우 우리 부산 사투리 버전으로 연기합니다. 사랑 웃기지 마라. 이제 돈으로 살 거다. 돈으로 사면 될 거 아이가. 얼마 줄 거 얼마면 되겠노? 얼마 줄 수 있는데요. 나 진짜 돈 필요한데. 얼마 줄 건데요. 2억 줄게. 시향 씨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인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네. 오픈업 치즈 때는 시어럽 네. 수영이 안녕. 안녕. 에러.